알바 한 거 말고 이제, 이제 제가 데뷔해서 네, 데뷔해서 이제 광고를 많이 찍으셨잖아요. 제가 처음으로 CF라는 걸 찍게 된 게 그 네. 당시에 그 홍콩 배우 여명 씨랑 어 진짜요? 808 네? 808 808 808 네? 808 그 여명 말고 아니 사람 여명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아 진짜 저는 진짜 여명 그 배우분을 몰라서 저는 저기 쏘구나 너무 억울하게 나 이쪽 동안 감 못 잡았어 지금. 와 나도 깜짝이야.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 발라이가 모습에 내 마음을 열어 지금 너의 슬픔. 괜찮아 네가 너의 모습 목살람 일라 살람해요 연애가 중계 여명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했던 거였어요 사랑한 후회라고 이 노래 알아? 이 노래 몰라? 여명 씨와 무슨 광고를 찍으신 제가 그때 샴푸 광고를 와~ 그 전에 맥라이언이 어 뭐야? 아 이거 어떡해 어머 어 뭐야? 아 이거 어떡해 어 뭐야 이게 네 근데 이제 여명 씨고 다행히 똑같아 되게 통통하다 몇 살 때? 19살 때 19살 때 와 여명 머리 냄새 맛있다 아 저거 맞아 맥라이언이 오 말랍 어 되게 오랜만에 보네 기억나세요? 양수샴푸 양수샴푸 세시 마이 샴푸 광고 찍으면 머리 몇 번 감아요? 아 저거 찍기 전까지 트리트먼트를 매일매일 가서 하는 게 저의 임무였어요 머릿결 좋아야 되니까 좋아야 되니까 근데 좋았던 건 처음으로 외국을 가본 거예요 19세에 아, 저기 외국에서 찍었어요? 아 홍콩에서 찍었어요 네 여명 씨가 한국에 올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한국에서 야, 다 날아갔죠 그때 당시 대박이었죠 예. 또 제일 큰 돈을 그때 한번 손에 이제 얼마 받으셨어요? 지어본 거죠. 그때 500만 원을 받았어요. 네, 그때 이제 매니저도 없으니까 처음으로 차를 구입하게 됐죠. 오. 그냥 면허도 그때는 막 이렇게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면허 시험장 가서 그냥 이렇게 등록해서 따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따가지고 바로 그 길로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서 차를 그냥 사고 끌고 집에 왔어요. 와.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. 집에까지 오는데 막 등에 땀이. 그때 차가 뭐예요? 첫 차가 그러니까 이제. 그게 누비라였어요. 와. 온 도시를 아니, 누비라. 누비라. 네. 네. 순이 차 올라타. 오빠 차 그래.